안녕하세요. 저는 SwimtoFly.com의 크리스찬입니다. 오늘 우리는 물속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수영하게 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자신감과 여유를 가지는 것입니다. 수영은 사실 매우 간단한 운동입니다. 절대로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워터세이프가 되는 겁니다. 물 안에서 스스로 안전하게 어디서든 방향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호흡을 조절할 수 있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것입니다. 물의 깊이와 상관없이, 수영장이건 바다건 상관없이, 학생이건 부모로건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자, 이제 수영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스텝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 스텝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스텝을 마스터하도록 하겠습니다. 워터 세이프 하기 위한 첫 번째 스텝은 5초 동안 연속적으로 물거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에 큰 호흡을 들이마시는 겁니다. 일부 학생들의 경우 겁을 먹기 때문에 처음에는 자신이 바닥을 터치할 수 있는 얕은 물에서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는 아주 편안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깊은 곳에서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여유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5초 동안 입으로 거품을 만들면 됩니다. 처음에는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5초 동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초 동안 물거품을 만든 뒤에 산소를 확보하기 위해 숨을 크게 한번 들이마시면 됩니다. 그리고 5초 동안 또 물거품을 만들면 됩니다. 숨을 들이마십니다. 들이마시세요. 이때 겁이 날 경우가 있는데 입으로 음을 만들어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이렇게 음을 만들면 아주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겁이 나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이 음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거품 만들어. 아시겠죠? 이게 바로 첫 번째 스텝입니다. 이제 이 스킬을 코를 물에 담그고 하시면 됩니다. 이외에는 눈까지 담그시면 됩니다. 얕은 물에서도 아직 수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속에서 여유를 가지고 편안하게 5초 동안 물거품을 만드시고요. 한번 호흡을 크게 들이마시고 5초 동안 거품을 만드세요. 이렇게 끊임없이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연습을 반복하세요. 자, 이제 연습하기 위해서 물안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물안경을 착용하고 물 안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물속에서 물 안을 보시면서 거품 만드는 첫 번째 스텝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이제 거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됩니다. 물 안에 코를 잠기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 숨 쉬지 마세요. 물이 코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절대로 코로 숨 쉬지 마세요. 물이 코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좋습니다. 자, 아무렇지도 않죠. 아주 좋습니다. 자, 입까지 담궜고 코까지 담궜고 이제는 눈까지 담글 차례입니다. 어떤 학생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품 만드는 것만 기억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물안경 착용하시고 물을 내려다보며 여유를 가지세요. 보시다시피 다 조절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물안경이 물 안을 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위로 올라올 때 큰 숨을 한번 들이쉬고 또 거품을 만듭니다. 여러분이 거품 만드는 걸 잊어버리면 숨을 참게 되고 겁을 먹게 됩니다. 절대 숨을 참지 마시고 5초 동안 편안하게 거품을 만드세요. 5초입니다. 이제 편안하게 느껴지면 머리가 물 안에 잠길 때까지 점점 더 깊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머리까지 물에 담기고 물을 쳐다보면서 편안하게 거품을 만들 수 있다면 스텝 1을 마스터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낮은 곳이니까 물 머리까지 쭉 들어가면 됩니다. 아주 쉽죠? 쉽죠? 이제 여러분이 5초 동안 거품을 만들고 숨 쉬는 게 이 스킬이 쉽다고 느껴지면 물 밖으로 나와서 큰 숨을 들이쉬는 건 말입니다. 오토셀프 하기 위한 첫 번째 스텝을 마스터하게 되신 겁니다. 물에서 자유롭기 말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스텝으로 갑시다. 얕은 물에서 편안하게 거품 만들 수 있게 됐다면 이제는 물에 뜨는 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스텝은 물 위에서 뜨는 겁니다. 혹은 물에서 새처럼 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물에서 여러분은 뜰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물속에서 아무것도 잡고 있지 않으면 겁을 먹게 되고 결국 바닥으로 가라앉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몸에 힘을 빼면 물 위에서 몸이 뜰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몸에 힘을 빼야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물에 뜰 수 있기에 편한 곳에서 연습하면 됩니다. 바닥에 닿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단 위에 서 있고요. 물 안에서 보면서 거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새로워진 게 있다면 벽면을 발로 밀어서 여러분이 편안하게 잡을 수 있는 곳까지 아주 힘을 빼고 편안하게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거품을 만들겠습니다. 입으로 음악을 만들겠습니다. 자, 이제 물 위에서 나는 느낌으로 벽을 발로 밀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자, 물 안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대단하죠? 새처럼 날 수 있습니다. 슈퍼맨, 새, 비행기 등 여러분이 날 수 있는 어떤 것이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발을 벽면에 대고 거품을 만들 준비를 하고 나는 것처럼 나아가세요. 그리고 근처에 다다르면 잡으면 됩니다. 잡지 않아도 물 안에 가라앉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겁이 나시면 아주 아주 얕은 곳에서 연습하세요. 여긴 아주 얕습니다. 손이 바닥에 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느껴지는 곳에서 연습하세요. 아주 편안하게 연습하세요. 천천히 힘을 빼시고 발로 밀면서 편안하게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천천히 서두를 필요 없이 편안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벽 옆에서 편안하게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손은 앞으로 모아도 되고 새처럼 벌리셔도 됩니다. 편안하게 손을 벌리면 몸이 둥둥 떠서 나아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손을 벌리고 다리 힘을 빼고 가라앉지 않고 천천히 나아갑니다. 아주 편안하고 천천히 하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절대 빨리 가지 마세요. 천천히 하는 법을 계속해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천천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가라앉지 않습니다. 물에 뜹니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죠? 더 깊은 곳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스킬을 여기서 연습할 수 있었으면 더 깊은 곳에서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스스로 조절하고 거품을 5초 동안 만들 수 있고 편안하게 천천히 하시면 모든 게 문제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약 2m 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움직일 필요도 없고 다리를 찰 필요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나는 느낌만 가지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5초 동안 거품을 만드시면 아주 멀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조금 발로 밀어주면 3-4m를 나아갈 수 있고, 큰 호흡 거품 만드시고 발로 밀어주면 물 위에서 나아갑니다. 아시겠죠? 빨리 움직이지 마시고 천천히 편안하게. 이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이 스킬을 할 수 있다면 물에 떠서 5초 동안 나아갈 수 있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아주 쉽죠? 이렇게 새처럼 물에서 날 수 있는 것이 두 번째 스텝이었습니다. 자, 이제 워터 세이프 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스텝을 배우셔야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스텝이 마지막인데요. 스스로 거품을 만들고 위로 올라가서 호흡하는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거품을 만든 뒤에는 호흡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럴려면 머리가 가라앉지 않고 물 밖으로 나와야 하는데, 이때 손을 이용하여 숨을 쉰 다음에 물 속에서 물을 젓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수영을 하려면 물 안을 보고 여유를 가지고 즐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물에서 수영할 때 물 밖에 머리가 나오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호흡하기 위해 머리가 물 밖으로 나왔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물 밖에서 물 속으로 가라앉는다고 생각하게 되고 당황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 속에서 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물에서 즐기려고 해야 합니다. 물 안을 쳐다보고 거품을 만들고 호흡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 이제 손을 이용해서 물을 젓고 숨을 쉬려는 걸 배우려면 숨을 한번 쉬고 다시 물 속으로 들어가고 글라이드를 한 다음에 5초 동안 또 거품을 만든 다음 멈추지 마시고 발을 이용해서 물장구를 계속 치세요. 그러면 손으로 저어 나가기가 쉽게 됩니다. 자,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스킬을 보여드리게 되면 여기서 5초 동안 거품을 만들어 보고 손을 저어서 나가고 마지막에 숨을 크게 쉬게 됩니다. 그리고 발로 차고 나가게 됩니다. 무 패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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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패들 패들 패러 우 패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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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패러 패러 패러. 이 스킬을 마스터하기에 굉장히 쉽습니다. 항상 천천히 연습하세요. 빨리 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전혀 빨리 수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천천히 하시고 5초간 거품을 만들고 즐기세요. 자, 난다는 느낌을 가지도록 하세요. 다리로 물장구를 치도록 하세요. 물 위에서 천천히 편안하게 하시고 물속에서 세상의 왕인 사자처럼 생각해보세요. 사자라고 생각하시고 스킬이나 기술, 자유형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은 순서가 아닙니다. 자, 지금은 편안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손을 움직일 때 손으로 물을 뒤로 당긴다고 생각하세요. 물로 당기면 손에 힘이 생깁니다. 거품을 만들고 나아가고 발로 차고 숨을 쉬려고 물 밖으로 나올 때 손으로 물을 당겨줍니다. 천천히 당겨줍니다. 서두를 것 없습니다. 아주 천천히 하나 둘. 그 다음에 물 아래를 보시고 다시 거품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술을 다시 한번 이용해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품을 만들고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5m, 10m, 100m, 2km 다 동일합니다. 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고 천천하고 편안하게 가면 됩니다. 호흡을 할 수 있고 손을 천천히 이용해서 가면 모든 게 좋습니다. 언제든지 숨을 쉴 수 있고 물 안에서 항상 음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즐기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킥을 멈추면 안 됩니다. 항상 킥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킥하는 것을 잊게 되면 몸이 물 안으로 가라앉게 되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몸이 위아래로만 움직이게 되고 앞으로 전혀 나아가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겁과 공포를 먹게 되고 아주 당황하게 됩니다. 특히 깊은 물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발을 차면서 물 위에 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발로 차는 것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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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 발이 아래로 가라앉게 되면 물장구 치는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이 물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전혀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전혀 움직이지 않고 피곤하게 되면서 당황하게 됩니다. 겁을 먹게 되고 아주 위험한 상황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편안하고 천천하게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발을 물 위에서 차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스킬을 어떤 방향이든 멈추지 않고 잘 할 수 있게 된다면 깊은 물이든 아주 먼 거리든 점프를 한 뒤에건 아주 편안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게 된다면 워터세이프를 마스터한 겁니다. 다음은 자유형을 배울 걸로 넘어가야 될 단계에 된 겁니다. 만약에 이 세 번째 스텝을 연마하는데 어려움이 있게 된다면 손에 힘을 주기 위해서 보조기구인 패드를 착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물을 당기는 걸 느끼지 못하면 이 도구를 사용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도구를 끼게 되면 손에 힘이 생기게 되어 잘 당겨지게 됩니다. 이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 손에 힘을 가지게 되고 아주 유용하게 됩니다. 만약에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게 되면 발에 오리발을 끼고 착용하고 연습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스텝 3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먼저 호흡을 하시고 5초 동안 거품을 만드시고 패드를 하시고 글라이드, 날아가는 것을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발을 계속해서 차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초보자라고 가정하시고 작게 작게 패드를 하시고 급히 서두른다고 해봅시다. 자, 이때 보조도구를 끼게 되면 천천히 크게 크게 패드를 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서두르고 빨리빨리 하지 마시고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하시고 앞으로 날아간다는 느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패드를 꼈고 5초 동안 숨쉬는 스킬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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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로. 자, 보시겠죠? 자, 이렇게 아주 천천히 편안하게 컨트롤하면서 할 수 있게 된다면 물론 그때는 좀 더 빠르게 그리고 힘있게 하셔도 됩니다. 자, 내가 좀 더 편안하고 자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좀 더 힘을 실어서 발로 차시면 됩니다. 손도 아주 힘차게 저어주시면 더 빠르게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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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로. 자, 이게 워터세이프 되기 위한 마지막 스텝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처음부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가장 중요한 건 편안하고 힘을 빼는 것이 좀 좋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빠질까봐 걱정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많은 스트레스 받고 걱정을 하게 되지만 아주 간단한 운동입니다. 더 천천히 가게 되면 더 편안하게 가게 됩니다. 수영은 아주 간단하고 편안하고 절대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이게 끝입니다. 저는 swimtofly.com의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 동영상이 여러분들 수영하는 법을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로 가실 수 있고요. 거기서 더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고 자유형 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